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는 장례 후 2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아직도 마땅한 장지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유해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산에 옮기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묻힐 자리는 없다면서요.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 회고록에서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 남아 통일을 맡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가족도 연결식에서 유해를 전방에 안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장해서 북녘당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지를 구하지 못해 유해는 2년 동안 자택에 보관됐는데 최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사유지에 안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 안장이 추진 중인 부지입니다. 접경 지역이라 날씨가 맑으면 북한 개성까지 보입니다. 유가족 측은 육군 1사단이 관할하는 땅 일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 대통령은 1사단장을 지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전두환 유골의 파주 장사님 매장을 반드시 막아내자. 마을 주민들도 당혹스러워합니다. 몇 분들도 이제 여길 왜 와야 하냐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분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지만 유족이 땅을 사더라도 해당 부지가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해를 안치하려면 군의 동의가 필요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